본능적으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활동이라. 저는 성격이 좀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끝사랑채에서 맞는 세 번째 밤. 오늘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 오늘 가장 당신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뀌었네요. 지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오늘 설레게 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오늘 당신을 가장 오늘 설레게 한 가장. 가장. 그렇죠. 아, 나는 흥준님한테 다 갈 것 같아. 에이, 설마. 근데 사실은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설레게 한 설레게? 거니까? 설레게? 그래, 설레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지. 그치. 직진. 직진. 와! 우와! 이게 또 의외로 재밌다. 코디. 아니야, 쳐다보시는 거더라고요. 아, 쳐다보시고. 형준님 누구 쓸지 궁금해요. 오, 맞아. 그쵸? 티가 안 났어. 오늘 나를 가장 설레이게 했던 사람. 오늘. 오늘. 전제가 오늘. 아, 근데 그게 네.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일까? 당연하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네. 오늘 설레게 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끝사랑에 가까웠던 분보다는 오늘 설레게 했던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원래 문구대로 왔으면 저는 누구한테 써야 될까? 우리 건 좀 복잡해 보이지? 우리 건 좀 드라마틱한. 뺀다! 다른 사람 쓰시려나 봐. 반지 전문가로 쓰여 왔고요. 예뻐요? 이거? 독특해요. 예쁜 거 같아. 세련된 거 괜찮아요. 잘 골랐어요. 예뻐. 근데 이거 세라믹 깨져요. 깨져요? 받으면. 떨어지면? 깨진 거죠. 깨지는 거죠. 소름 돋았어. 있다, 있다. 벌써 보셨다면서요? 김한님께서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본인은 서점 데이트를 했는데 제 생각이 났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서점 데이트를 하고 되게 기분 좋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중간중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본인의 파트너분과의 그것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의외였고 고맙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김원님은 또 은주님의 편지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떡하지? 없어? 아, 없어. 나 운다.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 쪽을 안티파민 바른 느낌? 약간 화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따가워! 안티파민! 은주님도 유쾌한 데이트를 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도
좋아 보이시고 여전히.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눈도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쉬웠었거든요, 마음이. 우려가 현실로. 못 받았습니다. 조금 기대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재훈님도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김재훈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열었는데 한 장이나 두 장이 있었던가요? 아, 진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김지훈님께 3일째 날이네요. 아유, 낭독을 해주시네. 하루 이틀 3일. 오늘 네, 이런 방송 들어야 돼. 중요한 방송이란 말이야. 김지원님께 3일째 날이네요. 아, 부럽다. 저런 타임 진짜 부럽다. 정숙님이지 않을까? 왜 계속 여기 고정? 그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항상 저녁에 제 옆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사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훈님께 썼어요. 갈등했어요. 오늘 데이트할 김한님께 편지를 쓸까? 근데 재훈님한테 쓰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님 밤을 보고 굉장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구나. 멋진 분이란 느낌이 들어요. 재훈님이 쓰신 것 같아요, 글씨체가. 첫째 날, 둘째 날 필체가 오늘도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재훈님의 호감도가 70%에서 100% 올라갔어요. 100점 만점일 거 아니야. 가자. 아니, 말데이트는 실패했지만 두 분은
지금 신기하다. 마음이 계속 오가고 있어.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아, 그게 또 열린인 거죠. 아, 이 꽃이 진짜 못 갔지. 아, 나타났다. 음악 봐. 너무 궁금해. 형주님은 들판에 있는 무슨 잡초 같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큰 키와 피지컬. 요리 실력과 진휘님 서구적인 마스크. 그걸 다 가지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더라고요. 아까 좀 음식 맛있게 해줬다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데이트를 했던 임주연 씨. 혼자만 딱 계셔가지고 조금은 좀 긴장도 되고 했는데 되게 또 잘 대해주셔가지고 또 써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제발 통했어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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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이름은 안 썼지만 누가 썼는지 너무 티나게 쓰셨더라고. 취향이 같아서 그렇게 비슷하게 입은 게 좋았다고 쓰셨더라고요. 약간 잠깐 커플룩 같아. 오 진짜. 그렇죠.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정말 커플룩처럼 저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누군지 너무 티나게. 그래서 아 되게 웃었어요. 그냥 귀엽다 이러면서. 야. 오. 내용을 보고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연아 씨가 아닐까. 오늘은 저와 1대1 데이트를 한 지디님께 편지를 썼어요. 오늘 저와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요. 제가 이제 반지를 선물을 하면서 제가 끌면 끌릴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반전의 매력을 또 느꼈고 오늘 설레게 했던 분은 지니님이었다. 원데이 커플이라고 딱 적었어요. 일일 커플링? 한 번도 안 뺐어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나의 눈은 너의 눈을 닮아서 내겐 건조했던 것들도 아름다워 보여. 오,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리셔. 한 통이었습니다. 야. 오.
진희님한테는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땡기면 와야 돼. 직진. 오케이. 심쿵하셨대. 두 분이 설렘 포인트가 같았네요. 솔직히 저는 정말 오늘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분이 같이 데이트했던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써주신 부분은 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좀 생각이 많아지는 3일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솔직히 살면서 해시탕 처음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선택해서 먹게 되는 메뉴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또 비싼 요리예요, 은근히. 비싸죠.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가. 일회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호강했어 입이.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더라고. 역시 싶으셨어. 형주님 그분 받으셨을까? 그분? 편지를 궁금하다. 이제 비율이 맞잖아요, 성비가. 그분. 그분도 되게 순박하신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느껴져. 소년미가 약간 착해. 툴툴거리시는데. 툴툴거려. 근데 되게 괜찮아. 근데 툴툴거리는 그런 게 더 좀 편하지 않아요? 편해. 다가가기가. 여사친도 많을 것 같아. 친구가 많겠어. 머리 안 감아도 전 올리거든요. 뭐라요? 머리를 올려. 머리를 묶는 날은 머리 안 감은 날인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오늘 자꾸 이렇게 막 만들고 이제 자꾸 내려다 보면서 자꾸 정수리 있는 데로 오는 거야. 이렇게 피하면서. 아이고, 어떡해. 남자분들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야 돼. 나의 정수리를 보여주기 싫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막 입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고 있어요. 아, 왜요? 저는 그런 분을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키를 안 봐요. 저는 키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덩치가 큰 거는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껴요. 덩치가 안 커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상보다는 축구선수상을 좋아해요. 경희님, 어떤 사람 좋아요? 키 크면 좋죠. 나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나도 옛날에는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저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거리 떨어지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안재현, 전재현. 그 중에 누구? 누구? 우리끼리. 우리끼리. 아무 의미 없는데. 재밌지. 그렇죠, 제일 재밌죠. 이제 3일째쯤 되니까 이런 대화가 되는 거야. 재밌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건의적이지 않은 사람. 아, 좋죠. 맞아요. 외모는 사실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외모. 인물 보고 인물 사는 거 아니다. 사는 거 아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다 잘생기시긴 하셨더라. 왜냐면 그 나이에 비하면 피부도 그렇고 다. 맞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관리해야 돼요. 건의적이지 않고 무식하지 않는데 젠틀한 게. 저는 그리고 그런 남자 싫어요. 너무 다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람.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근데 다 갖추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겠거든. 다 갖추긴 힘들 거.
끝사랑채에서 맞는 두 번째 밤. 오늘 당신의 끝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는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 여성 입주자분들이 정말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남성 출연자분들이 약간 설레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 출연자분이 주연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대화를 유도할 때 약간 친구 같고 근데 이제 외적인 거나 이런 데서 오는 약간 느낌도 설레이기도 하고 몇 명 조금 바뀌실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주연님한테 한 톤이라도 가면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이야. 그쵸? 근데 100% 두 톤 이상 올 것 같아.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 그래서 두 톤이 올 것 같아. 지금 나한테 오는 건가? 아니. 아, 뭐 너무 몰입했어. 너무 몰입했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편지는? 무거운데 죄송해요. 한번 어떻게... 아, 침대 하나 놓여져 있다. 어디요? 아, 침대가 하나 더 들어왔네, 진짜? 오. 우와, 뭐가 싹 바뀌었어. 아, 여기서 같이 주무셔야 되겠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다들 청년. 그럼, 그럼요. 소녀의 모습이 보여. 맞아. 하셨어요? 아,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제가 고민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 왜요? 김한 씨가 뭐 잘못했나요? 어? 김한님이랑 좋았는데? 좋았는데 오르면서 괜찮았는데? 피크닉 데이트. 잔인한 시간. 파란색? 사실은 짧은 시간이어서 도대체 누구한테 써야 될지 진짜 고민스러웠는데 제 느낌대로 솔직히 그냥 한 분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재훈님! 아, 갑자기 재훈님이고 재훈님이지. 재훈님 같아요. 이상하게 어저께 보낸 편지도 재훈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범천님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야. 맞출 수가 있죠. 그 시체가 비슷해요. 자고 우멸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정숙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마음이 통했길. 제발.
사실 어제는 제 생애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한 통의 편지가 있어서 내심 좀 안도했습니다. 정숙님 보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전 지훈님한테 보냈어요. 이야, 정숙님이다. 좋다 좋다. 아, 좋아, 그래. 좋아. 아이고 그래. 좋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느낌?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 마음이 약간 요동치더라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저도 제가 좀 놀라워요. 좀 감당이 안 되네요. 딱 열었을 때 그래도 한 통에 있길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설마 한번 해보세요. 반지 예쁘다. 어, 잠시만요. 예쁘죠. 좀 더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고민이 된 게 오늘 즐거웠던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건데 솔직히 어땠어요? 좋아요. 뭐랄까 그 시간은 되게 좀 즐겁긴 했어요. 사진도 되게 정성껏 막 찍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 뭐랄까 저희는 액티비티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야기만 하니까 약간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새롭게 그 오늘 데이트 과정을 듣고 좀 호기심이 생긴 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비반첩을 해주시는 거랍니다. 그분에게. 진희님. 아, 매력을 느끼지. 어머, 어떡해. 진희님이 이제. 아, 우리 김아님 어떡해? 의외의 부분 많이 발견했어요. 첫인상에서 되게 그 뭔가 그랬던 모습이 점점 진짜 좀 되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러운 면 있으시고 유머 감각도 진짜? 조금? 있으시고 되게 편하게 사람을 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의외였어요. 그분께 마음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 진희님 우체통에 편지 엄청 많을 것 같아. 세 통? 어? 최소 두 개야. 그치, 최소 두 개죠. 두 개! 세 개야? 두 개야? 세 개인가? 세 개요? 세 개야? 저 오늘 두통 받았습니다. 되게 막 감사하던데요, 되게. 흥분됐었어요, 솔직히.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두 명 다. 한 분은 경희님이시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 함께해줘서 고맙고 그런 편지 하나랑 12첩 반상에 대한 얘기와 눈도 깊어 보이는데 마음까지도 깊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뭐 그런 그 운주님이네! 운주님이요? 아, 김아님, 어떡해. 어떡해, 좋아요. 아, 기대하셨을 텐데. 어떡해. 비어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됐었으니. 있다! 있다! 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글씨체를 확인했습니다. 정은주님께 오늘 받았습니다. 김아님에게 썼죠. 쓰셨어? 지인이한테 쓰려다가 찢었네요. 맞죠?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막 애써주시고 이것저것 막 배려를 해주시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되게.
오늘 새로 오신 주연님 맞죠? 주연님? 진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석이라고 합니다. 대박. 그래, 아이컨택 아이컨택. 눈이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눈만큼 마음도 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잘 썼죠? 식사하실 때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저한테 전달됐었거든요. 근데 편지를 딱 읽는 순간 이거 그 주연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경희님이 고기를 잡았을 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엄청 못생겨지는 날. 그럼 지인님은 누구한테 드셨을까? 아 제발. 경희님 낚시했잖아요. 제발. 경희님인가 봐. 다행이다. 오늘의 끝사랑과 가까운 사람은 우리 민조사님, 예, 경희님입니다.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준희님이 쓰신 것 같았어요. 장난기 많고 재밌는 성격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로 유추할 수 있었어요. 무서워. 창피해. 진짜 큰 기대를 안 하고 우체통을 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알기에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래, 너무 짧았어. 맞아요. 와, 이것도 완전히 또 놀라운 반전이네. 난 무슨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직 너무 짧았어요. 지금 등장한 지 몇 시간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함께한 거에 감사의 편지들이 대부분이긴 했네요. 네, 약간 찝찝했던 게 선택을 했지만 오늘의 끝사랑. 그러면 내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자꾸 앞에다가 오늘은을 넣으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솔직히 말하면 마무리의 느낌도 있어, 몇몇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시작합시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거 왼손으로 쓰신 분들 등장할 거예요. 나 이렇게 노력이 하려고. 이러다 나중에 초강 났어, 초강 났어. 당최 모르게.